기아 자동차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광과 지역에서 1일 현지 시간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의 중등학교 완공식을 가졌다.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해 그들 삶의 빨간 불을 녹색 불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작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에 에티오피아의 중등학교를 완공함에 따라 기아차 88,100.11K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아차는 인프라 제공뿐만 아니라 5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아프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린라이트 프로젝트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환경닷컴 기자 은영입니다.